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드컵 받침으로 바다를 똑 닮은 코스터를 만들어 볼게요. 진짜 바닷속처럼 이렇게 나무가 층층이 파여 있어서 레진을 붓기만 해도 예쁜 그라데이션이 나타나는 아주 편리한 재료예요. 나무 재질은 비토과가 어려워서 램프가 필요 없는 자연경화 레진을 사용할 건데요. 혹시나 해서 UV 레진으로 테스트해봤는데 레진이 깔끔하게 경화되지 않았어요. 크리스탈 레진의 주재와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잘 섞어주세요. 부피 비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비커의 눈금으로 계량해서 사용해주세요. 레진이 투명해졌으면 조색제를 넣어서 바다색을 내줄게요. 조색제가 뭉치지 않게 잘 섞어준 뒤에 코스터의 바다 부분에 레진을 흘려 넣어주세요. 동그란 코스터는 바다 부분이 넓으니까 안에 조개도 넣어볼게요. UV 레진을 조금씩만 콕콕콕 찍어주고 조개를 올려서 큐어링 해주세요. UV 레진 대신에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도 좋아요. 조개들이 고정됐으면 그 위로 레진을 부어줄게요. 모서리 각진 부분에 기퍼가 잘 끼니까 확인 후에 꼬지로 긁어서 없애주세요. 완전 경화됐으면 테두리 부분에 작업 테이프를 붙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게요. 테이프가 없어도 작업에 문제는 없지만 좀더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테이프를 꼼꼼히 붙였으면 그 위로 흰색 조색제를 섞은 레진을 얇게 깔아줄게요. 반 정도 채우고 그 위로 백사장 표현제를 뿌려서 잘 섞어주세요. 아래쪽에 공간을 조금 남기고 레진을 깔아준 뒤에 모래도 뿌려줄게요. 그리고 1분 정도 큐어링해서 모양이 흩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줄게요. 위쪽에 깔아준 흰색 레진을 바다 부분에도 얇게 한번 깔아주세요. 위쪽에 아까 남겨둔 공간도 조금씩 채워줄게요. 여기 위로 고정도 레진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준 다음, 물결 모양이 퍼지기 전에 얼른 3분 큐어링 해줄게요. 물점도 레진을 위쪽에 한겹 깔아주고 흰색 레진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해줄게요. 컬러방울을 올려서 파도의 거품을 표현해줄게요. 컬러방울을 꼬지로 만져서 들쑥날쑥하게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1분 정도 큐어링해서 컬러 방울들을 고정시켜줄게요. 흰색 레진을 조금 덜어서 조색제를 더 진하게 섞어주세요. 섞은 레진을 파도의 끝부분에 올려서 파도를 좀더 선명하게 표현해줄게요. 완전 경화시키고 테이프를 떼어내면 이렇게 테두리가 깔끔해져요. 위에다가 알파벳 스티커로 글자도 붙여주고, 예쁜 로즈골드 색상의 파츠도 올려서 꾸며줄게요. 바다 분위기에 맞는 진짜 소라나 조개들도 붙이고 큐어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점도 레진에 글리터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코스터를 코팅해주면 끝이에요. 이어서 동그란 코스터도 꾸며볼게요. 아까처럼 물점도 레진을 한겹 깔고 그 위로 흰색 레진을 올려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테두리 부분에 컬러 방울도 올려줄게요.
혹시 그라데이션이 부족하다 싶으면 흰색 레진을 더 올려주고 큐어링해서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에 레진을 올려 큐어링해서 모양도 다듬고 더 통통하게 입체감을 줄게요. 바다 부분에는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줄게요. 여기에는 골드 색상의 파츠로 꾸며주고 취향에 따라 글리터를 섞은 레진을 통통하게 올려서 마무리 코팅을 해주면 끝이에요. 다섯 종류의 코스터 중에서 두 가지 코스터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만드는 법은 비슷해서 취향에 맞는 모양의 코스터로 따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